지금까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메서드, 스크럼이라든지,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그런 개발 모델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개발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절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궁금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요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이라고 하는 데에서, 워터폴 모델 스타일로 한번 좀, 액티비티들을 좀 나눠봤고요. 물론, 애자일 방식이 더 뭔가 더잘 적합할 수는 있지만, 어떤 액티비티, 흔히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팅, 이런 일반적인 액티비티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모델 개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사항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설계하고 구현하고 테스팅해서 이제 릴리스를 하게 될 텐데요.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엑셀 문서로 요구사항 문서를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디자인에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설계 문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고, 또 구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개발 환경들이 있겠고요. 또 테스팅할 때 어떤 거를 좀 중심적으로 테스팅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에서 실제로 어떤 메서드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나, 각 단계에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문서를 만드나라고 하는 어떤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구사항 문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앱은 필름 트래블, 영화 촬영지에 대한 를 여행하는 영화 촬영지를 한번 여행하는 그러면서 이제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앱을 만드는 게 어떤 필름 트래블에서 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앱의 의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그 요구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에다가 번호를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룹을 했고요. 어떤 공통적인 요구사항, 어떤 각각의 화면 단위의 요구 사항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룹을 지었고, 그다음에 그 그룹에 대해서 번호를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FTRQ00. 그다음에 요 그룹에서 다섯 가지 요구 사항, 1번부터 5번까지. 또 FTRQ 1번이라고 하는 그룹에서의 또 요구 사항, 1번부터 2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 그다음에 각각의 요구 사항과 설명을 정리를 하는 게 요구 사항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구현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엑셀로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요구사항이 정리되면 이제 고객들과 한번 이제 개발자들 간에 요거는 구현을 할수 있겠다. 요거는 좀 이번 버전에는 구현하지 말고 다음 버전에서 뭐 구현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수용 여부를 마크를 해놓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 버전에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서로 약속된 버전 항목들의 요구사항들에서 이제 개발을 이 다음 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앱을 이제 개발할 때 이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요 앱을 사용한다면 어떤 흐름으로 사용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워크플로우 차트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필름 트래블이라고 하는 그런 앱을 사용자가 사용할 때 이런 흐름 순서대로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그려본 겁니다. 제일 처음에 로딩 화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탐험이라고 하는 화면이 떠서 오른쪽으로 가면 영화나 드라마, 음악 그런 주제를 선택하게 돼 있고, 또 왼쪽으로 가면은 또 현재 위치에 기반을 해서 어떤 또 중요한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아래쪽으로 가보면 최신 순이나 인기 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정보를 볼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설계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사용 흐름은 실제로 구현하고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사용자 관점에서의 어떤 흐름을 안드로이드 화면 관점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액티버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이건 안드로이드 앱의 용어고요. 화면 하나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 하나가 액티버티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린 사용자 관점에서 흐름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걸로 표시를 하는 게, 그 다음 이제 UI 스크린, 안드로이드 앱 UI 스크린 하나하나를 이렇게 확정 짓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의 화면에 대해서 구현되어야 될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될 것이고, 몇 개의 화면을 구현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파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 단계에서 할 일이 되겠고요. 또 화면과 화면 사이에 어떻게, 어떤 화면에서 어떤 화면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이때 요 설계 단계에서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이 되면 각각의 화면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건가 디자이너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이런 화면 모양으로 그려야 되고, 또 이런 화면에는 어떤 메뉴가 있고, 요 메뉴를 누르면 또요 그림으로 바뀌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상세 유저 인터페이스 그림들을 그립니다. 보통 이런 상세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들을 보통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이제 그리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보통 막 50장, 100장씩 하나의 앱을 개발할 때 그렇게 이제 UI 스크린들을 이제 개발을 보통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UI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할때 한번 UI 디자이너들이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보면 더 훨씬 더 사용자들이랑 이야기하기 좋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UI 디자이너들은 개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디자이너들이 쉽게 이런 화면들을 프로토타이핑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proto.io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실제 코딩을 하지 않고 이런 화면 전환이나 이런 마우스로 이렇게 위아래 스크린으로 스크롤을 한다거나 버튼을 누르면 또 다른 화면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프로토타이핑, UI 프로토타이핑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proto.io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런 걸 이용해서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설계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또 사용자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디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내용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배운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그려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DB 스키마 같은 것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안드로이드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전체 아키텍처를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아까 화면들, 액티버티라는 화면들이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의가 됐으면 그것들 사이에 흐름 같은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전체적인 그런 아키텍처 다이어그램들이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화면 하나하나, 또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그림을, 설계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안드로이드 자바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구현이 완료가 되면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테스팅을 할 때는 화면 하나하나별로 테스팅하는 인트라 컴포넌트, 이건 화면 안에서의 테스팅하는 겁니다. 일종의 함수 단위로 테스트하는 유니트 테스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인터 컴포넌트는 화면과 화면 사이의 인터랙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액티버티를 다 테스트를 했는지, 또 액티버티 콜 간에 또 리턴 간에 잘 데이터 흐름이 의도된 대로 동작하는지 등등을 테스트하는 게 이제 인터 컴포넌트가 테스트가 될것 같고요. 또 이런 거는 이제 앱 하나, 앱 안에서만의 테스트겠죠. 인트라 앱이겠죠. 근데 보통 앱들이 서로 여러 개의 앱들이 연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 앱 테스트인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카카오 뭐 채팅창 같은 데서 어떤 특정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싶을 때 채팅을 하려는 게좀 답답해서 전화를 걸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아이콘을 누르면 전화번호가 뜨죠.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누르면 그 전화 거는 앱이 다이얼 앱이 뜹니다. 그러면 그 다이얼 앱이라고 하는 거는 구글에서 만들어준 앱이고 여러분들 채팅 앱은 카카오, 다음 카카오에서 만든 앱이죠. 그렇게 해서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채팅 앱에서 전화를 거는 다이얼 앱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 앱 동작입니다. 인터 앱. 그래서 그런 인터 앱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앱 같은 경우에는 인터 앱 테스팅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하나 단위의 테스팅, 화면과 화면 단위의 테스팅, 앱과 앱들 간의 테스팅.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각각 테스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안드로이드 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때 하는 액티버티에서 어떤 액티버티를 하고 또 각각의 액티버티에서 어떤 산출물을 내는지 어떤 방법을 쓰는지 어떤 툴을 쓰는지 이런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